보험료 두 달간 안 내게 되면 실효가 되는데 중간에 보험 사고가 나서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보험금 지급이 됐다고 합니다. 제 실제 사례를 통해서 보험료 실효가 됐는데 보험금을 받았던 실제 사례들을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보험을 사랑하고 보험인으로서 보험을 쉽게 알리고자 하는 프라임엑스의 안태수 보험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보험 두 달간 안 내면 실효가 되는데요. 실효가 되면 중간에 보험사고나 또 보험금 청구권이 발생이 되면 보험금 지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 그대로 두 달간 보험료 안 내면 정지가 되기 때문에 그 기간에는 보험사고나 질병 상해로 인해서 병원에 갔다 온 부분에 대해서 보험금 청구하면 지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지급이 하게 되면 보험사가 망하겠죠. 보험 실효가 되기 전에 연체가 먼저 되는데요. 연체는 한 달간 보험료를 미납되면 연체가 되는 거고 두 달간 보험료 안 되면 실효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연체나 실효가 되기 전에 보험회사는 문자나 아니면 우편으로서 고객한테 실효가 됐다 혹은 연체가 됐다 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등기 우편이나 아니면 우편을 보내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약자가 인지를 하지 못했던가 아니면 숙지를 하지 못했을 경우 혹은 등기를 직접 못 봤을 경우에는 보험사가 아무리 보험료 두 달간 납입을 안 해서 실효가 됐다 할지라도 나중에 보험사고가 터져서 미납된 금액을 납입을 하면 그 중간에 보험사고가 났다 할지라도 보험금을 지급을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실제 사례들을 말씀드릴게요. 제가 최근에 저희 어머니 백내장으로 인해서 다촉절 렌즈 삽입술을 해서 1,000만 원 받은 사례를 제가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저희 어머니가 당연히 실손보험이 있었기 때문에 보험금 청구하면 지급이 된다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최근에 보험금을 지급받았는데 1년 동안 보험료를 미납된 겁니다. 그래서 보험이 실효된 상태였죠. 그래서 최근에 보험금을 청구를 했는데 DB 손해보험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고객님, 이거 1년 전에 실효가 됐고 지금 정지된 상태예요. 그래서 보험금 지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정말 1,000만 원 목돈 들어서 어머니의 백내장으로 다초점 렌즈를 해줬는데요. 그런데 실효가 되면 중간에 1년 동안 보험료를 안 냈기 때문에 실효가 돼서 보험금 청구를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거 1,000만 원 생돈 나갔구나. 1년 동안 보험료를 안 냈기 때문에 당연히 보장을 못 받는지 알고 정말 아주 앞이 캄캄했습니다. 1,000만 원 이거 날라갔구나. 보험금 청구해도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여기서 제가 중요한 게 뭐냐면 보험일 해서 제가 여러 사례들을 봤잖아요. 제가 계약자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제가 물론 통장 잔고를 확인 못하고 그리고 보험료 빠져나간 걸 못한 계약자의 저 책임도 있었겠죠. 근데 중요한 건 문자로 DB손해보험에서 연체가 됐다 실효가 됐다 문자를 몇 번 봤어요. 근데 워낙 바쁜 나머지 저뿐만 아니고 많은 계약자분께서 통장에서 빠져나가지 못했던 걸 인지를 못했던가 아니면 문자로도 요즘 하도 스팸 문자가 많이 오잖아요. 홍보성으로 광고성으로 보험 뭐 가입하세요 이런 문자가 많이 오잖아요. 저도 당연히 보험회사에서 일했기 때문에 그냥 삭제하고 스팸을 무시해버렸죠. 근데 이게 알고 봤더니 제가 지난 과거를 보니까 이게 연체 실효됐던 걸 계속 DB손해보험에서는 저한테 알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더더욱 중요한 건 DB손해보험에서는 저한테 등기 우편으로 몇 번 보냈는데 제가 집에 없었기 때문에 등기를 제가 직접 못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험금 청구한 걸 고객센터에서는 이건 실효됐기 때문에 보상을 못합니다 이러고 제가 보험금 청구한 걸 다시 취소했죠. 1년 뒤에 미납 보험료와 그리고 연체 이자를 같이 제가 납입을 해서 보험을 다시 부활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통상적으로 보험을 부활을 시키면은 1년 동안 중간에 병원 갔던 내용들을 처음 가입했던 것처럼 똑같이 동일하게 부활 청약서라고 해서 1년치를 병원에 갔던 내용들을 고지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DB손해보험에 제가 전화하니까 미납된 보험료만 내면 보험을 다시 부활시켜주겠대요. 그래서 저는 이상하다. 두 달 이상 실효가 됐으면은 당월 실효라고 해서 두 달간 실효가 되면 보험료만 내면 부활을 해주거든요. 고지를 하지 않아도 되고요. 그 다음에 부활 청약서를 따로 다시 발행을 안 해도 보험을 다시 부활을 시켜줍니다. 그런데 1년 정도면 연체된 이자와 그리고 미납된 보험료를 같이 내고 1년치 다녔던 병원을 다시 부활 청약서를 뽑아서 고지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암이나 뇌질환이나 이런 면책기간이 처음 가입했던 것처럼 똑같이 90일 면책기간이 생기고 1년 미만에는 50%만 보장이 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미납된 보험료와 연체 이자만 내면은 DB 손해보험에서 보험을 부활시켜 주겠대요. 그리고 기존에 1년 동안 저희 어머니께서 다녔던 보장 혜택을 고스란히 보장을 해주겠대요. 그래서 저는 이상했죠. 아니 1년 동안 보험료를 다시 내면 되는데 그러면 부하청에서도 발행을 하고 고지도 다시 하게 되는데 그 1년 동안 보장을 못 받았던 이 중간에 저희 어머니께서 백내장으로 인해서 다초제 렌즈 삽입도 1,000만 원 했잖아요. 그럼 이거는 당연히 보장을 못 받거든요. 그런데 보장을 해주겠대요. 이 뜻은 뭐냐면요. 이런 사례가 무지 많습니다. 제가 문자로서 보험 실효나 아니면 연체했다는 거 안내장은 제가 문자로서 받았어요. 그런데 보험사에서 보낸 등기 우편을 제가 직접 못 받았기 때문에 보험사에서도 제가 못 받았던 걸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팩트는 뭐냐면 보험사가 실효나 연체됐던 걸 문자를 보냈다 할지라도 등기로 혹은 우편으로 제가 직접 못 받았고 그 다음에 알지 못했던 걸 제가 전달하면은 보험사에서는 보장을 해주게끔 되어 있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보험사는 저한테 등기나 우편으로 실효나 연체됐다는 걸 통보를 했는데 제가 직접 받았으면은 1,000만 원에서 저희 어머니께서 다축적 렌즈 삽입수술 한 1,000만 원을 포기하고 보장을 못 받았겠죠. 그런데 제가 집에 있지 않고 거의 회사에 있기 때문에 등기 우편으로 연체나 실효됐다는 걸 제가 알지 못했고 인지를 못했다는 거죠. 보험사도 그걸 간주했기 때문에 중간에 1년 정도 보험사고가 날다 할지라도 미납된 금액만 다시 한번 보험료를 내고 부활하면 보장을 해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무리 실효나 연체됐다 할지라도 고객이나 계약자 입장에서 그 부분을 인지를 못했고 또 등기 우편으로 보험 실효됐다 안내장을 직접 못 받으면 나중에 보험 사고가 날다 할지라도 미납된 보험료와 연체 이자만 내면 보장을 해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거는 꿀팁이기 때문에 꼭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이 좋으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그리고 알림 설정 꼭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